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다음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흐르는 텍스트가 있는데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스크롤 할 때마다 텍스트가 더 빨리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준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해당 웹사이트에서 하단으로 이동 시에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빠르게 이동하며 멋진 스크롤 이펙트를 보여줍니다. 요즘 이렇게 스크롤 기반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웹사이트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위와는 다른 디자인으로 멋지게 연출을 했네요. 자, 그럼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 볼 텐데 그 전에 원리에 대해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가 끊김없이 무한으로 흐른다. 두 번째, 스크롤하면 더 빨리 흘러야 한다. 각각의 경우 모두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흐르게 만들어주는 letCount0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화면의 너비를 초과하는 엘리먼트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똑같은 텍스트를 뒤에 이어붙여 길이를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왼쪽으로 흐르게 하는 속성은 CSS의 Transform Translate X라는 속성으로 변경시켜 줄 건데, 이때 사용되는 값을 마이너스 카운트 픽셀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우선 스스로 재어출시키며 반복하는 재기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카운트를 넣어 마이너스 1씩 계속 값을 더해주고 그 변경된 카운트 값을 translate x에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 값이 계속 변하다가 카운트 값이 마이너스 100이 되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몇 픽셀만큼 이동한 걸까요? 네, 바로 마이너스 100픽셀만큼 이동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엘리먼트 가로 길이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카운트 값이 얼마여야 할까요? 엘리먼트의 절반만큼 이동했다는 뜻은 엘리먼트.scrollWidth의 절반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니까 바로 카운트 값이 엘리먼트.scrollWidth 나누기 2일 때입니다. 바로 그때 카운트를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스스로 계속 돌고 있는 재기 함수에 의해 translateX 값은 0이 되고 엘리먼트는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처음으로 돌아온 걸로 안 보이고 계속 이동하는 중인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요, 스크롤을 할 때마다 더 빨리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스크롤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럼 마우스 휠을 돌릴 때마다 스크롤 함수가 실행이 되니까 그때마다 카운트 값을 적당히 더 많이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휠을 돌릴 때마다 텍스트가 더 빨리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원리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으니 빠르게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본 HTML 요소를 넣은 후 텍스트를 여기서 넣지 않고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 스크립트에서 넣어줄게요. 미리 작성한 텍스트를 가져와서 공백을 스플릿 처리하면 배열의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가 담기는데, 이 배열을 똑같은 내용을 뒤에 푸시해준 다음에 각각의 단어를 포문으로 돌며 단어 뒤에 띄어쓰기 4번 처리를 한 후 각각의 p 태그 안에 넣어줄게요. 텍스트를 다 담았으니 나머지 CSS 처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p 태그만 flex end 처리를 해주고 좀 이따 translate x를 반대 방향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animate라는 재기 함수를 만드는데 translate x 처리는 따로 함수를 빼서 처리해 줄게요. 카운트가 엘리먼트의 절반값 이상이라면 카운트를 0으로 만들고 엘리먼트도 원위치 시켜놓고, 그게 아니라면 엘리먼트를 카운트의 디렉션을 곱한 만큼 이동시켜주고 카운트를 리턴시켜 다음 애니메이트 함수에 반영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다시 애니메이트를 넣고 애니메이트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롤 함수를 만들고 적당한 값을 스크롤 시마다 더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CSS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 높이를 적당히 많이 주게 되면 완성.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